라인에서 치다, 지휘하다라는 뜻을 지닌 여성 명사 바투타. 이에 맞게 당찬 여자들로만 구성된 특별한 난타 그룹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녀 같은 상큼 발랄함으로 타계 걸그룹을 맡고 있다는 그녀들. 하지만 북을 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한 여전사로 변해 무대를 장악한다는데요. 바투타요. 춤이면 춤, 타악이면 탑. 바투타를 이끄는 에너자이저 리더와 함께 난타그룹 바투타의 신나는 한판 시작합니다. 이곳은 서울시 강북구 바투타의 수석단장 동주씨를 만나보았는데요. 자연스레 카페로 먼저 출근을 하는 그녀. 아, 여기는 저희 엄마시고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카페를 한게 저희 엄마랑 같이 카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난타이크를 바빠서 잘 자주 못 오는데, 저 대신에 이제 저희 엄마가 사장님으로 이제 여기서 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 바투타에 대해서 좀 아세요? 처음에는 반대 많이 했죠. 근데 뭐 지금은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니까 많은 갈등이 해소가 돼서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 공황장애 됐었어. 저랑 하도 부딪혀가지고 못하게 해서. 작곡가 출신인 리더 동주씨. 음악에 관해서라면 작곡이든 무용이든 일당백. 빠지지 않은 끼와 열정으로 다방면 활동해온 그녀에게 새롭게 다가온 장르가 바로 난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난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도 바투타고, 또 바투타를 통해서 제가 또 유라든가 난타 강사로서 또 제가 더 유명해진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했었으니까. 바투타 활동에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도와 카페 운영을 하는 동주씨. 하지만 난타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이곳에서도 빠지지 않는데요. 어디서든 난타를 연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뭐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 보여드릴까요? 네. 밖으로 가서 보여드릴까요? 네.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는 난타를 보여준다는 동주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난타도 하지만 이렇게 컵으로 할 수 있는 컵타도 해요. 그래서 이 컵타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컵타요? 네. 시작. 특별한 장치 하나 없는 플라스틱 컵이지만 동주 씨의 손을 타니 경쾌한 리듬을 타는 악기로 변신합니다. 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작품에 있는 거예요.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 작품에 있는 리듬인데, 저희가 이제 난타 치는 리듬이랑 아까 했던 그 기본 리듬이랑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북을 치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난타도 있고, 또 이렇게 생활용품 아니면 뭐 무슨 뭐 냄비라든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나무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것들은 생활용품, 뭐 재활용 난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북이 없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난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녀만의 동작과 구성을 연구해 여러 버전의 컵타를 만들고 있는 그녀. 한동주 씨가 컵타 연습을 하고 있다. 다음 날! 바투타 멤버들이 총 집합한다는 소식에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클래식으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90 넘어가 볼게요.
리더인 동주 씨와 함께 사라, 주연, 보람, 은정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된 멤버들 늘 난타 기본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 순서 됐지? 응? 됐어?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체로 안녕하세요. 단체로 할게요. 단체로. 단체로. 아, 뭐 그런 사인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뭐 저희는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아이돌, 없어요. 아이돌 타예요. 아이돌 타예요. 말하자면 타계 걸그룹? 상큼발랄한 여자 다섯이 무대에서 호랑이로 변신할 수 있는 비결은 바투타 그룹을 만들어 이끄는 이 남자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 자, 우리 남자분, 유일한 우리 안에서 남자분, 데리러 오시죠. 그런 캐릭터.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는 이제 저희 바투타를 책임지고 계시는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멋진 감독님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멋지다는 말이 사실이기 바람입니다만.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바투타 예술감독직을 맡고 있는 서은호라고 합니다. 나한테 열정을 갖고서 열심히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팀원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팀원들은 그 수업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병행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직업으로 전업 직업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각자의 생업 활동을 하다 바투타라는 이름 하나로 뭉쳐진 이들. 심지어 일반 회사를 다니다 전업을 바꾼 멤버도 있을 만큼 다들 애정이 대단한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뮤지컬 속 난타를 넘어서 좀 더 가까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바투타만의 정체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동작 중에 무용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 댄스 같은 것들도 동작 웨이브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럼 춤을 어느 정도 다 기본으로 추셔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잘 하게 돼요. 네. 잘 안 되던 사람도 그렇죠. 트레이닝에 의해서. 바투타만이 가진 시그니처 공연도 있는데요. 바로 플라잉 난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고공 난타를 선보이는 등 새로운 분야의 도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무대에 이렇게 서면 이제 누군가가 나를 집중해서 봐준다는 그런 희열감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즐거움을 이렇게 선사해준다는 그런 기쁨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요. 단순 취미가 아닌 전업으로 모인 만큼 공연이 없어도 매일같이 맹연습을 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 사실 난타 연습 한 번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라 가끔은 꾀병도 부리고 싶은데요. 자, 다시 이렇게 하고 가봅시다. 자꾸 입고 자꾸 더 쉬면 늘어져. 늘어져. 심장이 열리면 선봉이 놀랄 수 있어요. 우리 작품도 또 해야 되는데 선봉 놀라면 어떡해. 내가 같이 해볼게. 쳐줄게. 준비. 감독님의 귀여운 응원 덕에 다시 힘을 내서 연습에 돌입하는 그녀들. 시작이 반이라고 베이스 음악이 깔리자 귀찮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클라이막스로 향하자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 최사라 씨가 물을 마신다. 화장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숨차야. 빠른 노래를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대에게 같은 것도 한 160이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다들 느낌. 그래서 표정이 좀 풀리. 나라니까 이제 촬영 막바지에는 침 흘리는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긴장이 풀어지지 않게 바로 다음 곡을 지시하는 감독님.
깔깔거리던 소녀는 잠시 넣어두고 멤버들도 다시 본격적으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번 곡은 무엇인가요? 아, 저희 시그니처 작품 그 이오스. 이오스를 한번 저 좀 제대로 한번 이제 호흡 맞춰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투타의 자신감.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마치 군무처럼 단합된 퍼포먼스를 통해 음악의 보는 맛을 더해주는 멤버들의 난타쇼. 리듬을 들려주기보단 보여주는 맛으로 승부하는 바투타의 정체성으로 난타를 뛰어넘는 장르를 향해 오늘도 열정을 활활 불태우는 중입니다. 아이고 숨차, 아이고 숨차. 물은 내가 숨차. 어? 호남은 거기 마지막에 너 그 하고 나서 여기도 와야지. 왜 너 여기 와? 5인조 때고 4인조 여기 와야지. 하나 비잖아. 어제보다 더 완벽한 무대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바투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좋잖아. 이게 뭐 이슈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난타를 접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일반인 팀도 양성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멤버들. 난타의 진국을 보여줄 때까지 바투타의 장단은 계속됩니다. 진짜 타악 퍼포먼스, 타악 연이라는 그런 작품으로 좀 색다른 약간 예술적인 장르를 좀 인정받으면서 좀 이렇게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세 없이 뿜어대는 리듬의 향연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그녀들의 북소리. 난타의 신장르가 완성될 때까지 바투타의 가락은 계속됩니다. 자막, 살맛 나는 세상.